새롭게 대박 민주당 기호 2번 박용진 후보의 연설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나친 욕설, 야유와 비난, 그 말씀을 우리 사회자가 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강원도 대구 경북 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좀 세게 몰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강원도 연설 자리에서 저에게 항의를 하셨던 분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넓게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더 낮게 당원 동지들과 함께하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권 여당 쪽에 공격 빌미를 주는 사법 리스크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당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 노선 투쟁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당대회는 아시는 것처럼 당의 잘못은 바로잡고 당의 미래를 두고 뜨겁게 논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는 정당 민주당을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감정싸움이 아닌 노선투쟁으로 당을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어느 자리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민주화 거기까지로 끝났고 이제 민주당이 하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생활보호 대상자 38만 명을 150만 명으로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무려 3배나 더 늘리는 국민생활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4대 보험, 의약분업을 밀어붙이고 성공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비전 2030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우리의 사회통합 비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성장과 혁신경제 또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늘 약자와 연대하고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전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민주당다운 이 성과를 더 열심히 계승해야 합니다. 박용진은 사회연대정당으로 민주당을 더 확장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무엇을 해왔는지 우리가 앞으로 뭘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보다 민주당의 노선을 더 분명하게 확장시킬 사람, 민주당의 당대표는 기호 2번 박용진이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합니다. 민주당을 운영하면서도 혹여라도 사당화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맡긴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해,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거나 논란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하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해명과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개항을 공천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해 출마한다던 대의 명분은 어쩌다 셀프 공천 논란과 부딪히는 정치적 이중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방선거에서 과반 이상 승리를 이끌겠다던 그 든든한 출마 약속은 전국적 선거 패배의 결과 앞에서 왜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어느 리더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은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이로 인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패배 책임은 당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증폭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의 훌륭한 역대 리더들 중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당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라고 지목받고 있는 개항을 셀프 공천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요구합니다. 선당우사의 전통을 이어가야 할 우리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이상 사당화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없었던 일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비례대표 당선권 맨 끝 순서에 자신을 배치했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 당을 살렸습니다. 우리들 당대표 후보들도 그래야 합니다. 박용진 당대표는 선당우사의 노선, 김대중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용진 당대표는 지역주의 정치를 무너뜨리려고 부산에서 온몸 부딪혀 싸웠던 농무현의 정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용진의 선당우사 노선으로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저는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당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당헌 80조 개정에도 결연히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더 극심한 사당화 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늘 부정부패와 맞서 싸워왔습니다.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서 싸워왔던 우리 당의 건강함의 상징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찻대기 정당의 후신보다도 못한 당원을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이것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되는 거라면 그야말로 우리 민주당은 사당화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또 다른 패배길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당의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당의 근본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고 민주당에 도도하게 흘러오고 있는 그 정신을 제대로 지켜가야 됩니다. 박용진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더 신뢰를 얻어서 다음 총선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